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20번 SSD에서 그 S가 솔리드, 그죠? 굳건한, 단단한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죠? 어떤 상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를 활용한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한, 그러니까 반도체적인 드라이브다라는 거죠. 같이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스프레드시트 1반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가 반도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반도체를 활용해서 만든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앞에다 붙인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래서 반도체 개념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기존 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소형, 얇단 얘기죠. 경량, 가볍고 뭐 그렇다라는 개념이죠. 자, 21번 가겠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잘 알아두시고요, 상식적으로도. 21번 RCT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해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얘가 큰 경우에만 조심하셔야 돼요.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으로 주려면 그 점수 차이만큼 곱하기 20%를 하거나 또는 곱하기 0.1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다음 중 D2셀의 가산점 계산에 대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수식을 넣었을 때 옳지 않은 거. 자, 칠판 지우고 좀 갈까요? 지우고 좀 위로 올려서. 자, 1번. CA2가 뭐예요? 얘죠. 얘가 기말고사가 BA2보다 커요. 기말고사가 더 큽니다. C가 더 커요. 그런 경우에 if 다음에 이제 조건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참이고 거짓이죠.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거짓.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if, 그 다음 여기 뭐가 옵니까? 조건이 오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1로 가는 거고, 그 조건이 거짓일 땐 1로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땐 요로 가고 거짓일 땐 요로 가는 거. 요 기본적인 패턴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도 금방 풀수 있죠. 그래서 if CA2가 BA2보다 크다,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크다, 그러면 뭐하라 그랬었어요? CA2에서 BA2 뺀 점수에다 20% 가산. 맞네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0점. 맞죠? 두 번째, BA2에서 CA2를 뺐어요. BA2가 중간고사인데 BA2에서 CA2를 뺐는데 그게 0보다 크다? 그거는 기말고사가 더큰게 아니죠. 중간고사가 더큰 거죠. 0보다 크니까. 그랬을 때 가산점이 잘못됐죠?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시험장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22번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If CA2에서 BA2를 뺐어요. CA2에서 BA2를 뺐는데 그뺀게 0보다 더 커요. 그럼 기말고사가 더큰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0.2를 곱해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번째, BA2가 그죠? CA2하고 비교했는데 CA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중간고사가 더큰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정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0을 넣어주고 순서를 바꿨어요. 참과 거짓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0.2 곱해주니까 20% 가산인데, 재밌는 게 BA2에서 CA2를 빼게 되면, 그렇죠? 중간고사가 더큰 경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을 처리를 했어요. ABS 절대값. 그럼 맞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21번 같은 문제는 이 부분의 패턴, 조건, 참, 거짓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하나하나 조건을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20% 또는 곱하기 0.2 알아두셔야 되겠죠. 22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음 중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이퍼링크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K도 좀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고요. 알고 가시고. 연결될 수 없는 거, 그 매크로 바로가기 키. 22번이 정답은 1번이죠.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수 있는 게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라든가 전자메일 주소, 그 다음에 그 현재 통합 문서에서의 그 특정 셀 위치에 다 해당이 되죠. 23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새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는 엑셀 옵션의 기본 설정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함할 시트 수, 그래서 그 보통 개수를요 1에서 255까지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더 삽입을 하게 되면 요 그 포함한 시트 수에서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시트상에서는 또 256, 257 계속 갈 수 있죠. 그 컴퓨터가 허락하는 한, 소스가 허락하는 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두 번째 행가열이 만나는 지점을 셀이라 한다 맞고요. CLL 셀, 셀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 세포 또는 뭐 작은 방, 좁은 공간 이런 뜻이 있죠. 세 번째 통합 문서 내에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할 수 있다. 그 모두 숨기기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하나는, 한 개의 시트는 남아 있어야 돼요. 23번의 정답 3번이고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 워크시트에 동시에 같은 자료에 입력할 수 있다.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해서 시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하면 해당이 되죠. 24번 가겠습니다. 24번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나왔으면 좋은데요. 다음 차트는 기대 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예측이라는 거, 예측을 한다.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 트렌드, 추세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건데, 이때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동합계, 추세선, 오차막대, 평균 구하기. 정답은요, 그냥 추세선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어떤 예측을 표시한다는 거, 어떤 그 흐름, 트렌드, 추세, 그죠? 25번 가겠습니다. 내려가야 되죠. 25번 다음 중 오류 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누메릭 NUM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을 썼다라는 거죠. 맞고, 두 번째 밸류 값이라는 건데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니죠. 숫자 개념에 나왔다는 건 좋은데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다. 너무 커서 나타낼 수 없을 땐 샵샵샵샵이 나타나죠. 샵샵샵샵. 25번에 2번이고 RLF 레퍼런스 참조란 뜻이 있는데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를 지정할 때 발생한다 맞고, 네임 이름이죠. 그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 누메릭 밸류 레퍼런스 네임 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가셔도 맞출 수 있죠. 26, 27 한꺼번에 나타낼까요?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그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 예를 들어서 달러사 달러사 이렇게 지정을 했다.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니까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하였다. 다음 주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사행만 반복해서, 여기 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행만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있는 첫 페이지만 일행부터 사행 아니죠. 두 번째 모든 페이지의 사행의 내용이,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7번 가겠습니다. RST에서 D3 셀의 위치에서, D3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에서 홈의 편집의 찾기 및 선택에서 찾기를 실행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찾을 조건을 지정했다. 다음 찾기를 실행하였을 때 셀 포인터가 위치할 셀의 주소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찾을 내용은 90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90을 찾는 거예요. 이걸 90 상태에서 또 다른 90을 찾으러 갑니다. 검색은요 열 기준이에요. 자, 이제 열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찾는 위치는 값입니다. 당연히 90이니까 값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이제 이거는 행과 열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요 열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요 학생들이 막 웃어요. 열, 왜 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행을 제가 써줄 때 이렇게 써주면 또 학생들이 막 껄껄대고 웃고 난리 납니다. 행, 여러분들 행과 열 이제 확실히 구분 가시죠? 이게 열이죠. 열, 이게 행. 됐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90을 여기서 이제 90을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요? 행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뒤에 6이 되겠죠. 여기 있네요. 27번의 정답은 3번. 뭐 되게 재밌네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28번 가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나요? 네, 올라가야 되네요. 차트 문제인데 이것도 어우 다 나타나나요? 한 번에? 네, 다 나타나네요. 차트 1을 차트 2와 같이 변경하러 간다. 이때 사용되지 않은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추세요. 첫 번째,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 그 텍스트 맞춤 방향을 변경하였다. 여기 보면 판매, 여기 판매량, 그죠? 바뀌었죠? 여기 바로 이제 1번이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해서 그 보조축을 지정하였다. 보조축이요? 뭐 어디 나타나 있는 개념이 없는데요?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축 서식을 사용해서 최소값, 최대값 변경했다. 여기요. 여기 10이죠. 여기 0서부터 시작했죠. 여기 200까지 갔는데 0부터 100. 맞죠? 바로 이게 그 세 번, 3번이 해당되는 거고. 네 번째, 범내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했다. 범내. 이게 범내라고 그러죠. 이거 위쪽으로 변경했네요.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223넷543 숫자의 아래와 같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다.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샵, 콤마, 샵, 샵, 0.00이에요. 그러면 .00은 이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00 나타났네요.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주어진 숫자대로만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럼 2, 2, 3, 4, 5, 4, 3 나타나면 되죠. 그 대신 콤마 해준다라는 거. 그럼 1번은 맞아요. 맞고. 두 번째, 그 0.00이죠. 마찬가지로 .00 그대로 적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0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주어진 숫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다 나타냈고. 그죠? 그 대신 얘는 콤마가 없지 않습니까? 맞고. 자, 세 번째,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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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뒤에 1,000원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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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콤마 하나 때문에 나머지 게 없어지면서 자, 2, 2, 3, 4까지 나타나는데 문제는 나머지 세 자리가 콤마 때문에 없어지면서 중요한 건 얘가 지금 4, 1,000원 돼 있지만 여기서 5 때문에 올라가면서 2, 2, 3,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는. 이해하셨나요? 네 번째, 샵 퍼센트. 퍼센트라는 거는 곱하기 100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한 효과, 그리고 퍼센트만 붙여주는 거. 맞아요. 얘도 맞습니다. 30번, 다음은 정렬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렬은 데이터 목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정렬의 정의 맞고요.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 그 세 번째,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구별해서 정렬할 수 있다. 우리 수투한 소대공 기억나시죠? 숫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수투한 한글, 소문자, 대문자, 공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오름차순으로 갔을 때 소문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 네 번째, 정렬 옵션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죠?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옵션 방향은 31번. 다음 시나리오 요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시나리오에서 그 설정된 변경셀은 BO다. 변경셀 BO 여기 써 있잖아요. 맞고. 두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가 있다. 이 현재값은 해당된 아니고 기간 연장만 생성된 거죠.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근래 또 잘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그 3번 결과셀은 BO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셀에는 납입금으로 이름이 정해야 돼. 여기죠.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정해야 되어 있는 거. 이걸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값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된 게 아니고 얘만 생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32번 가겠습니다. 32번 RCT에서 키가 이제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170 이상인 사람의 그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27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저기다가 이제 170 이상인 사람의 그 인원수를 구하고 싶은
경우인데 가겠습니다. 자, D 함수네요. D 카운트 함수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는 D 카운트 A고 여기도 D 카운트 A고 여기는 D 카운트 여기는 D 카운트예요. 가겠습니다. 는 D 카운트 근데 우리 카운트라는 건 숫자의 개수만 해결해 주는 거고 앞에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죠? 자,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A1에서부터 DAO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 거긴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D 카운트 2예요. 2. 2 같은 경우는 지금 2열을 뜻하니까 여기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열을 갖다가 카운트 합니다. 근데 조건은요. F2에서 F3. 조건은 여기요. 키가 170 이상인 경우. 이게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170 이상인 경우를 D 카운트 카운트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홍길동, 이대한, 한민국, 이유리. 근데 카운터라는 함수가 이 이름을 카운터할 수 있습니까? 카운터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는 거죠, 바로. 자, 2번 같은 경우는 디카운트 올, 올. 모든 걸 다 헤어리주죠. 그죠? 그럼 나머지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카운터 해줘요. 170 이상인 애들만. 그죠? 그러면 170 이상인 애들이 그 이대한하고 한민국 두 명 다 카운터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는 디카운트 A1에서 DO 맞죠? 근데 여기는 아까 3열 3열 같은 경우는 카운트가 숫자는 헤아려 주니까 맞죠? 여긴 숫자니까 헤아려 주죠. 이런 맞아요. 네 번째 디카운트 A 얘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여기도 뭐 카운트 오른 숫자든 문자든 다 헤아려 주니까 맞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32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피벗 테이블 결과가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된다. 그 새 워크시트도 되고요. 어떤 기존 워크시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두 번째, 피벗 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에는 행 필드를 열 필드로 편집 가능하고요. 자,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세 번째,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작성 가능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다. 자, PIVOT 피벗이라는 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을 피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벗 테이블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34번. 다음 중 1학년 일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의 A5셀을 참조하고자 한다. 그 표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통합 문서는 네모 가로로 대가로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파일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는 땡땡이 표시고 하나짜리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또 워크시트 이름하고 셀 주소는 느낌표로 묶어줘야 된, 그 연결시켜준다, 묶어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1학년 몇 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대괄호 이용했고 통합 문서,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워크시트 이름하고 워크시트 이름하고 기말고사하고, 그 다음에 셀 주소 AO 같은 경우는 뭘로 묶는다? 느낌표로 묶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졌다라는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실행 가능한 그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해서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그 용지 너비라든가 높이를 각각 1로 주면 돼요. 중요합니다. 같이 알고 가시고. 두 번째, 여백 탭에서 그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여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여백 탭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죠. 3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과 그 꼬리말이 짝수와 홀수 페이지가 다르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네 번째, 시드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나 일러스트레이션 개체 등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인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다음 아래 시트에서 고고 필터를 그림과 같이 실행했다.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주 고급 필터의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되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 목록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여기 어디, 이제 여기 해당, 요 밑에가 해당되는 건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안 보여준 거예요. 그 대신 조심하실 게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하나만 빼버려라 라는 뜻이죠. 이랬을 때 학과명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영학과, 영문학과,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아까 영어 영문학과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중복된 데이터는 한 번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없애버리고. 건축학과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아까 나왔었죠.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도 아까 나왔었죠. 얘도 지워야 되죠. 그러면은 경영, 영어 영문, 컴퓨터학과, 물리, 건축, 기계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36번의 정답 2번이다 라는 거. 37번 가겠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당근 맞는 거고, 여기지. 그 실행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그 VBE,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어서 매크로 실행 과정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고요. 세 번째,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가능하죠. 그럼 매크로 대화 상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옵션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바로 가기 길을 수정할 수 있다.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37번에 작성할 수 있다. 새 매크로를. 38번. RST를 이용해서 그 차트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차트는 어느 것인가? 지금 그 분기별로 있고 강남, 강동, 강서, 강북 다 있죠. 이걸 다 나타낼 때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차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세로 막대라든가 꺾은 선, 도넛 다 되고요. 원형 차트는 안 돼요. 원형 차트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형 차트에 원 하나만, 한 개의 계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형 차트가 태어난 팔자는 하나의 계열만 나타나기 때문에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9, 40 두 문제 가겠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나요? 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면 그 VBA 언어로 그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맞고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맞고. 두 번째,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이런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죠. 편집 가능합니다. 39번의 정답 2번이고, 나머지 것도 볼까요?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이다. 당근 매우 중요합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 지정한 다음에 매크로 실행 가능하죠. 40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도 지정해서 표현 가능하고. 세 번째,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그 메모 모두 표시를 클릭해 줘라. 이건 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번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 메모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셀을 지웠을 때 메모는 그 자리에 일단 남아두게 해서 어떤 주의를 주자라는 거죠.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기출문제 3월 9일날 시행된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